각자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맞아요. 네. 내 반려동물은 이걸 정말 잘한다 하는 게 있나요? 자랑해주세요. 아, 저희 토르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저랑 제 앞에 딱 마주보고 앉아서 네. 저랑 눈싸움 되게 잘합니다. 아, 거짓말. 진짜예요. 거짓말. 항상 제가 이제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자다가 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저의 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먼저 감기 그 네. 눈싸움을 하는 네. 거예요? 네. 우와. 그러면 누가 먼저? 그러면 항상 누가 저요? 이제 제가 이기죠. 아. 그럼 지면은 토르 뭐예요? 네? 밥을 안 주나요? 아니요. 아니, 밥을 왜 안 줘요? 그 너무 잔인한데요? 뭔가 룰 없어요? 룰 없어요. 룰 없어요. 그냥 네. 그냥 하기. 민호 씨는 또 네. 존이. 저희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고양이는 말을 네. 합니다. 네. 존이라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네. 엄마? 이거 정말 똑같아요. 아빠잖아요, 근데 민호는. 아, 아 들어도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엄마? 엄마?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저희 집에 레이 베이 이제 진우 형의 반려견인데 네, 네. 걔네들도 이제 제가 하도 밥을 주고 잘 챙겨주니까 네. 걔네들도 엄마? 맘마 맘마 아니에요 맘마? 아니, 세 마리가 밥 달라고 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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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정말로요 진짜. 근데 네. 제가 그 유튜브 같은 아, 네. 그 너튜브로 네. 막 네. 영상 네. 보는 거 가끔씩 하는데 네.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가 왜 야옹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미아우 이렇게 네. 우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고양이 울음소리는 진짜 다양하대요. 어 네. 그렇다고 네. 네. 그 야옹은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 어미한테만 내는 울음소리. 아그 네. 그거 이외에는 야옹이라고 안 하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고. 사람이 돌보기 시작하면서 어미라고 인식을 하면서, 네, 그래서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아~ 많이 들릴 뿐인 거지 원래는 더, 네, 더 많대요. 더 다양한 소리군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민호 씨를 진짜 엄마 부모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마정님께서 밥 달라고 쳐다보는 거 아닌가라고. 왜 밥 안 줘? 사실 맞아요. 맞아요. 토르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 이런 부엌으로 달려가요. 사실 토르는 제 눈을 볼 때 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저는 간식으로 보이는 거죠. 저희 그 실시간 검색어 올랐던 오뜨 씨 같은 또 스타견 네. 스타견.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는데 감동받은 일이라서 침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위에 올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너무 가장됐다. 근데 너무 가장 불효자입니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아버지가 아니, 아픈데 내가 어찌하나 뭐 약을 타러 갈 수도 없고 그 답답한 마음에 약간 양념친 거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근데 실제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네. 자기 감동 받았다고 오또한테 아~ 정말 진짜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 감성으로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파서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우리 존이도 가끔 나 저기 했는데 감기약 먹여주고 그러니까 감기약